네, 천식 예방에 좋은 두 가지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 네. 가지는 은행밥이고요. 또한 가지는 도라지 오이무침입니다. 네, 네. 은행이 천식이 좋다는 거다 아실 텐데요. 은행은 볶아가지고 껍질 다 벗겨서 사용을 하시면 네. 되고요. 오늘 이제 은행이랑 잣, 그리고 새송이버섯, 호두, 팽이버섯 준비를 했고요. 쌀은 제가 미리 30분 전에 불려놨습니다. 그래서 밥을 지으실 때 이렇게 모든 재료를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요리는요. 도라지 준비해 주시고요. 대파, 그리고 양념으로는요. 고춧가루, 식초, 올리고당, 매실청, 고추장, 다진 마늘, 그리고 오이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네. 워낙 건강한 재료들이 가득합니다. 네. 자, 궁금해지는데요. 재료의 분량은 저희가 자막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요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밥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제가 네. 밥은 미리 지어왔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다 얹으시고요. 불린 쌀을 넣고 물은 동량을 넣으신 다음에 지어주시면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이제 완성됐거든요. 뜸이나 들었거든요. 네. 이걸 이제 푸기 전에 잘 섞어가지고, 예, 담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요리 또 준비를 해볼게요. 네, 두 번째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라지 오이무침이잖아요. 네.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식초, 설탕, 그리고 소금을 동량으로 해서 조물조물 묻혀가지고 한 10분가량을 절여주세요. 그럼 이제 수분이 나오겠죠? 네. 물기를 꼭짠 다음에, 꼭 짜서. 예, 그리고 이제 오이랑 또 대파는 이렇게 송송송 다져가지고요. 이제 준비된 양념, 고춧가루, 고추장, 식초, 올리고당, 또 매실청과 다진 마늘을 잘 섞으신 다음에 이제 버무려 주시면 되는데, 이거 이제 좀 준비를 해볼게요. 물기를 짠 도라지가 있고요. 자, 오이랑 대파는 이제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숨이 죽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고추장 넣어주시고,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까지 넣었어요. 네, 그리고 도라지하고 오이는 궁합이 매실청. 참잘 맞는 것 같아요, 언제나. 네, 그렇죠. 아삭한 또 시원한 식감하고 도라지 향이 굉장히 또 맞아요. 좋잖아요.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여기에 이제 매실청 넣고 식초까지 넣어가지고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됩니다. 달콤달콤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밥반찬으로 또 최고죠, 이거. 네, 이거 하나 있으면. 조물조물 그죠, 맞아요. 묻혀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어슷선 오이 준비해 주시고요. 오이를 넣고 나서는 좀 가볍게 버무려 주세요. 식감이 남아있게끔. 네, 가볍게 버무려서 끝이에요, 벌써. 끝이에요? 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담아서 준비된 밥이랑 같이 드시면 되는 건데, 오늘 이 식재료는 천식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은행 같은 경우는 한방에서요, 백과라고 부르면서 기침과 천식의 중요한 약재로 쓰게 되죠. 그래서 은행에는 탄수화물도 많고 카로틴 성분이라든지 비타민 C 성분도 있는데요. 반면에 청산배당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이 드시지 않는 것도 좋겠고요. 익혀서 드시는 것, 하루에 한 열흘 정도 드시게 되면 기침과 천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라지에는 어떤 효능이 있어요? 도라지 같은 경우는 길경이라고 해서 약재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폐를 좀 맑게 해주고 또 가슴을 좀 뚫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기침과 또 천식 자체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물에 익혀서 드시게 되면 영양성분 자체가 좀 파괴될 수 있으니까요. 생으로 무쳐서 드시는 걸더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무쳐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양 꽉찬 밥상이 지금 앞에 준비가 들어있는데요. 맛을 한번 보고 평가를 좀 해주세요. 요거 정말 좋아하는 반찬인데. 네, 그리고 여기다가 맞아요. 갑오징어 이런 거 너무 맛있네. 아, 좋아. 그렇죠. 네. 맛있다. 맛이 어때요? 윤영미 아나운서의 평도 좀 궁금한데요? 입맛이 그냥 확 돌아요. 네. 빗나간 입맛이 엄청 돌아올 새콤한 것 맛이 있네요. 제가 도라지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먹게 되니까 너무나 네. 기쁩니다. 선생님, 밥은 어제 지은 걸 우리 주셨나 봐요. 고소고소하죠? 아니에요, 맛있어요. 네. 농담이에요, 농담. 워낙 건강밥상이어서 천식에도 도움 준다고 하니까 집에서 또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재료 준비만 하셔서 싹 한상 차리시면 천식에 도움 될것 같습니다. 재우한 옷은 맛있으면 진행을 원래 안 하거든요. 견과류가 들어있으니까 네. 진짜 약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슴 답답한 중년 여성분한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맛있는 이렇게 한상 차려 해봤습니다. 천식 예방을 위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노하우 뭐뭐뭐한 가지씩만 덧붙여 주시면.
아까 이덕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식은요 증상 조절제랑 완화제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증상 완화제만 쓰시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환자분들 증상 조절제를요 베이스에 꼭 매일매일 잘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배우 선생님. 운동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과한 운동은 무리가 되실 수 있으니까 특히 노인분들은 운동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덕철 교수님. 네, 천식이 증상이 이렇게 경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천식일 수가 있으니까요. 좀 호흡곤란이라든지 기침을 하게 되면은 한번 좀 병원에서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